안녕하세요. 영어로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라파엘입니다. 오늘은 문제에서 답 찾기 위주로만 영어를 배울 때 보완해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에서 답 찾기 위주로만 영어를 배울 때 보완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다양한 주제 및 상황에서 말하기와 글쓰기를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험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는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앞으로 말씀드릴 방향으로만 학습을 하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구체적으로 하나씩 내용을 알아가 보면, 우선 600점 단어, 800점 단어, 900점 단어와 같이 단어들을 많이 아는 데만 집중을 해 학습을 한다면, 학습의 장점으로는 알게 된 단어들로 인해 문장의 내용 이해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독해 문제가 더잘 풀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방향으로만 학습을 하면 가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, 첫 번째로 많은 단어를 알아야만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, 둘째로는 다른 어떤 단어와 조합해 표현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계속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표현을 어떤 상황에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적인 학습 방향으로는 알게 된 단어를 다른 단어와 조합해 어떻게 주로 표현을 만들며, 또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이해와 경험을 더하는 것이 필요하고, 또한 발음 기호를 보고 직접 소리를 들어보며 이 표현을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. 두 번째로, 문법의 다양한 예를 아는 데만 집중을 해 학습을 한다면, 학습의 장점으로는 문법 문제에서 더 많은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방향으로만 학습을 하면 가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, 첫째로는 한국인에게 낯설어 문장 구조로 생각해 말하는 것은 계속 어려울 수 있고, 둘째로는 언제나 문법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고 정확히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적인 학습 방향으로는 한국인에게 낯설어 문장 구조의 표현을 생각해 말하는데 익숙해지기 위한 경험을 더해야 하는데, 이 낯설어 문장 구조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므로 여기서는 이 정도만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보완적 학습 방향 두 번째로는 자신이 문법적으로 언제나 완벽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완벽하게 말하는 것에 부담감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. 세 번째로 많은 지문을 보고 문제를 푸는 데만 집중을 해 학습을 한다면, 학습의 장점으로는 독해 문제에서 더 많은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방향으로만 학습을 하면 가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, 누군가가 만든 표현을 본뒤그 의미는 이해하나 실제 자신은 그 표현을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할때잘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적인 학습 방향으로는 어떤 글을 본다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, 아, 이 사람은 이 내용을 영어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만들고 문장을 구성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표현을 보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. 네 번째로, 한 번에 누군가가 하는 말을 정확히 들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만 집중을 해 학습을 한다면, 학습의 장점으로는 듣기 문제에서 더 많은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방향으로만 학습을 하면 가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, 첫째는 누군가가 하는 말을 한 번에 완벽히 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수 있고, 둘째는 누군가가 하는 말을 잘 이해 못하는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만 생각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적인 학습 방향으로는 한 번에 완벽히 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누군가와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넘어가거나 잘 이해가 가지 않으면 한번더 이야기해달라는 식의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.